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의 한상욱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오늘 뭐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꼭 허브 경제 TV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OLED 관련된 브리핑을 또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오늘 음봉이 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섹터의 부분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우리는 LG 디스플레이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S에서 어느 정도 이게 현대차랑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현대차가 이번 CES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얼마만큼의 이 전기차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조금 나와줬는데 그게 또 OLED랑 또 연관이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 시대에 오다 보니까 차량용 OLED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키워드도 좀 있어요. 물론 이제 3D가 영향을 좀 받겠죠. 전기차 시대에 맞으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 차량용 OLED 시장 공략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이 LCD보다는 좀 가볍고 좀 얇다는 장점이 있고 그걸 좀 극대화시켜서 초대형 차량용 OLED 시장에 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앞장서서 나가겠다라는 키워드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키워드가 붙어주면서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아 사업에 대한 영역이 조금 이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경계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팩트가 사실 맞습니다. 이게 왜 3D가 아우디 전기차에 7인치 OLED 패널을 납품을 했어요. 이게 운전자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차량 내, 뭐 이제 옆기둥, 도어 사이드에 좀 설치가 되어 있는 OLED 패널을 통해서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3D도 지난해 초 현대차 아이오닉5에도 7인치 OLED 패널을 좀 공급을 해나가면서 수주 실적도 좀 쌓아나갔죠. 그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 OLED 분야에서는 삼성 OLED 분야에서는 조금 더 두각을 보여주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차량용 부문에서는 차량용 부문에서만큼은 LG 디스플레이한테 밀려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좀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를 해나가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고 있죠. 사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어떤 키워드에서 독과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키워드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면 그거에 따른 여파도 사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준 리포트도 좀 보시면 삼성전자 중에서는 리포트가 계속 나와주는데 어떤 키워드로 리포트가 나와주냐면 이 IT 패널하고 OLED 부문에서의 성장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라는 키워드로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시키고 있네요. 거의 3만 원 이상으로 좀 상향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수급을 먼저 봐야 되겠죠. 상향을 했으면 본인들이 사야지. 왜냐하면 이때였었어요. 저 기관들이 매집을 시작할 한 시기가 10월 중순부터 실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들이 물량을 어떻게 모아가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쵸? 우리는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25,000원, 26,000원 뚫어주고 공매도부터 좀 대차거래 늘어나주면서 공매도 붙고 이런 시기에서는 또다시 매수 리포트를 낸다라는 게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낸다라는 게 사실 좀 꺼림칙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런 리포트를 내고 대부분 주가를 끌어서 올려요. 근데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그렇게 보수적인 스탠스가 나와줬다라는 것은 이들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 올린 수치에 아직까지는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CD 패널 가격 하락이 1분기에 바닥을 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12월 초에 TV 패널 가격이 좀 하락세가 주춤을 해놨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생각보다 좀 약한 시장의 수요가 나와주면서 이 패널 가격 하락세가 다시 좀 급하게 나와줬는데요. 패널 재고가 높은 상황에서 패널 가격이 좀 비수기인 1분기 내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 가격 구간이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다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TV 패널 라인은 좀 감가상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널 가격 하락을 좀
상대적으로 충격을 좀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분기 이후부터는 패널 회복이 좀 손익 개선 자체가 중국 업체에 비해 빠르게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견고한 IT LCD하고 OLED 시장의 확대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4분기 흑자 이후에 22년도 연간 흑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TV 시장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만 대 규모의 글로벌 OLED TV 판매 계획이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좀 긍정적이게 나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여러 가지 고객사를 다 확보를 해둔 이 LG 디스플레이 충분히 2022년도는 도약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보면 LG 디스플레이 안 사고 100입니까? 다 사야지. 네. 저도 제가 LG 디스플레이 영상을 찍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안 사고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메이저들의 포지션을 거의 한두달 넘게 추적을 해왔습니다. 이제 세달차 들어가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들은 뉴스를 띄우고 팔아먹습니다. 아직까지는 팔아먹는 흔적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메이저들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포지션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26,000원 이상 구간부터는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매일매일 이들의 포지션 확인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거의 5분 대기조죠.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 5분 대기조인데 5분 대기조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대가로 허브인저 TV 이벤트도 확인해 주시고 텔레그램도 들어오시고 그래주세요. 새 허브 받으시호, 새 허브 받으시호 보십시오. 저는 제가 허브인지 TV를 운영을 하면서 이 호랑이 그림이 모든 디자인을 다 포함해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주 귀여워요. 예, 한번 보시면서 이벤트 내용도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텔레그램 채널도 한번씩 들어와 주세요. 제가 장중 이슈도 해주고 관련주도 해주고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3분 어브리핑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탑3 매거진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혜택 무료로 다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